몇 개 사? 더 있어. 와우. 다섯 개 사놓을까? 와우. 여섯 개. 제가 함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3일 됐는데 아직도 캐스톤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실을 감아가지고 어떤 옷을 뜨려고 했는데 그거 실을 지금 감을 상황이 안 돼서 다른 거를 뜨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전에 동생이 사준 실인데 이걸로 되게 이게 되게 굵은 모헤어라서 굵은 바늘로 그런 플러피한 스웨터를 하나 뜨려고 합니다. 원래 여름 옷을 뜨려고 했는데 여기 이사 온 데가 생각보다 되게 춥더라고요. 지금 4월 중순인데 밤에는 막 4도 뭐 이래가지고 낮에는 되게 따뜻한데 좀 일교차가 심한 편이라 이런 스웨터를 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이 수가 없다. 향이 엄청 어색하네. 풀 출근했는데 살짝 더러웠나? 그래?
제가 스피닝하고 있어. 와. 몰라. 이제 여기 집에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. 근데 아직 가구랄 거는 저 이사할 때 갖고 온 이 식탁인데 식탁이랑 침대밖에 없는데 다른 책상이 없어서 지금 식탁 겸 남편이 일하는 책상으로도 쓰고 있고 아직 없는 게 너무 많아요. 일단 소파랑 자잘한 수납함 같은 거는 이제 주문해가지고 며칠 뒤면 올 예정이고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없는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수세미가 없어요. 그 일단 식기세척기 사용하니까 수세미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뭔가 사자니 그 초록색 수세미 왠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건 핑계고 그냥 지금 이 린넨실이 보여가지고 이 린넨실로 수세미를 하나 떠서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층에 좀 다락방 같은 공간인데 여기를 제가 지금은 좀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뜨개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를 이제 뜨게 하는 공간으로 잘 꾸미고 싶었단 말이죠.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오피스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했으니까 집에 딱히 제가 일할 공간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화 와가지고 어디로 이사 왔냐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당연히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오피스가 이제 여기가 메인 오피스이긴 한데 옆에 1시간 거리 다른 도시에도 오피스가 있어서 거길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다가도 그 랩탑이랑 그런 다킹 스테이션 같은 거 설치해줘서 집에서 일할 수도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기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피스 10분 거리로 집을 잡았는데 좀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그래도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면 또 이제 책상도 사야 되고 이 공간을 뜨개뿐만이 아니라 좀 일하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 있잖아, 난 수술하러 갈 때 뭔가 걸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거든? 알지? 난 걸리는 게 싫어서 생과일주스도 착즙으로만 먹는 거. 알지? 뭐가 걸리는데?
오, 자. 와, 이거 봐봐. 이거 봤어? 오. 근데 거기는 너무 깊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.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뜨고 있습니다. 이걸 열심히 뜨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자라질 않네요. 어쨌든 이거는 왜 뜨냐면 이 시를 제가 엣지에서 샀었는데 예전에 좀 저렴한 시리고 그래서 이걸 그땐 예쁘다고 샀는데 받고 보니까 별로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합살 실을 찾아서 이거를 찾아서 지금 모헤어 두 겹 잡고 위에 한 겹 잡아서 세 겹으로 이걸 뜨고 있습니다. 빨리 끝내고 싶어요. 식물의 근황 이렇게 물에 담가놨어요. 고생 많았습니다.
탑은 이만큼 떴는데 길이를 더 떠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이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먼저 어깨끈을 해보고 남은 실로 길이 마저 떠서 뭐 짧게 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세탁하고 블로킹? 아무튼 길이 살짝 늘려가지고 입어봤는데 사실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냥 뭔가 집에서 입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추울 때? 뭔가 이 안에 뭐 안 입고 입기에는 가슴이 좀 많이 파인 것 같고 별로예요. 도안은 잘못이 없지만 뭔가 제가 잘 못 든 걸로. 아무튼 이런 어깨끈은 아이코드인데 아이코드로 끈 만드는 거는 엄청 간단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었고 그냥 이렇습니다. 위에 아래에 그냥 바인드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려 올라가요. 어쨌든 드디어 끝.